네, 오늘은 타워크레인 실기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기시험 설명에 앞서서 간단한 조작법, 레버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로 실기시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양쪽에 레버가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측 레버는 이렇게 누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러치를 잡아준다, 뭐 클러치를 눌러준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실기시험이 처음과 끝, 모든 동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 눌러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살짝이라도 이렇게 떼버리면 타워크레인의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요거는 항시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우측 레버를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하 작업을 하고, 반대로 당겨주시면 물체를 들어올리는 건상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레버를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전방에 보이는 트롤리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물체를 앞쪽으로 함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좌측 레버를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트롤리가 뒤쪽으로 후진 이동하면서 물체를 뒤쪽으로 함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앞쪽에 보이는 지부가 좌행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앞쪽에 보이는 지부가 우행합니다. 타워크레인 실기시험은 총 3구간,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는 A코스가 있고, 두 번째 드럼통이 지나는 B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B코스에는 짧은 구간인 1번 코스가 있고, 긴 구간인 2번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드럼통을 내려놓는 도착지 C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타워크레인 전원을 켜고 실기시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실기시험은 드럼통이 들어올릴 때부터 시작인데, 이때 드럼통의 높이는 동그란 노란선의 드럼통의 아랫부분이 겹쳐지게 되면은 적정한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초단위로 세알리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면의 뜸과 동시에 7초를 세알리신데, 이것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면의 뜸과 동시에 1, 2, 3, 4, 5, 6, 7. 예, 7초 세알리시면 저렇게 동그란 선의 드럼통의 아랫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통을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1번 코스, 2번 코스, 짧은 구간과 긴 구간이 있는데, 일단은 짧은 구간은 3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긴 구간은 4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B코스, 1번 코스로 짧은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레버를 앞쪽으로 일단 밀어주겠습니다. 네, 이때 한 칸, 두 칸. 멈추는 시간이 2초에서 3초 정도 되기 때문에 급하게 중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멈췄을 때 자, 세 칸 천천히 중립해 줍니다. 나는 세 칸에서 네 칸이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보이는 모니터를 봐주시면 됩니다. 모니터상 1번 코스, 짧은 코스는 길이가 18.5에서 19.5가 가장 적당한 거리고, 2번 코스, 긴 코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1mm가 가장 적당한 거리입니다. 지금은 18.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라서 좌행해 주겠습니다. 자, 좌측 레버를 왼쪽으로 1단만 밀어주시고, 자, 지게차 시험장에 들어서고, 예, B코스의 1번 짧은 라인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게차 시험장을 지나고 첫 번째 타이어 선을 지날 때, 자, 기어를 중립으로 놔둬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동하시다가, 자, 두 번째 타이어 라인에 맞으시면, 자, 날깍. 자, 이동하는 지부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기어를 넣어주면서 적절하게 거리를 맞춰줍니다. 자, 지부가 멈췄을 때부터는 좌측 레버를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주면서 드럼통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크레인유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와이어 로프의 흔들림을 잡는 후리 작업만 잘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 후리 잡는 법을 빨리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험을 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후리를 잡으실 때 드럼통을 보시면서 후리를 잡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와이어 로프의 중간 부분을 보고 중간 부분의 흔들림에 따라서 이렇게 좌측 우측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와이어 로프가 왼쪽으로 쏠렸다, 이때 살짝. 로프의 흔들림의 크기에 따라서 좌측 레버를 뭐 많이 넣든 아니면 적게 넣든 그 감각을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좌측 레버를 이동시킬 땐 항시 앞쪽에 지부가 멈춰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지부는 멈춰있지 않은데 마음이 급하시다고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자꾸 기계를 흔들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건 오히려 위험하고 후리도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시 지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후리를 잡아주는 그런 습관을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드럼통이 C구역 동그라미 중간 지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두 칸, 1번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코스는 두 칸 올려주시고 2번 코스, 긴 코스 같은 경우에는 한 칸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짧은 코스로 왔기 때문에 자, 두 칸 올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자, 둘에서 멈췄을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나는 두 칸이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보이는 모니터를 봐주시면 됩니다. 동그란점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0.5 단위로 끊는데 22.5에서 23m가 가장 적당한 거리입니다. 지금 모니터선 거리가 22.6m 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오른쪽 레버를 앞쪽으로 밀어주고 천천히 드럼통을 내려주겠습니다. 이때 드럼통을 내려놓으실 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쾅 내려짚고 바로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후리가 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를 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놓고 천천히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럼통이 지면에 닿았으면 이제 다시 올리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면에서 뜸과 동시에 7초 살려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마찬가지로 두 칸 올라갔으니까 이번엔 두 칸 아래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예,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거리가 짧은 코스 18.5m에서 19.5m가 적당한 거리라고 했죠. 이번에 두 칸 아래로 내렸을 때 자, 좌측 모니터를 보시면 18.8m 역시나 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우회전해 주겠습니다. 지게차 시험장에 들어서고 예, B코스를 지나서 지게차 우회전 라인 첫 번째 선이 지나면 중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다가 지게차 시험장 저기 시작점을 지나면 이때부터 좌측으로 레버를 밀어주면서 천천히 후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후리를 잡을 때 오른쪽으로 반 정도 왔을 때 같은 방향으로 레버를 밀어줍니다. 자, 역시나 이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지부가 멈춰 있는지 보고 후리가 반 정도 왔을 때 오른쪽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후리가 잡혔다 싶으면 이제 트롤리를 후진시켜 주면 되는데 트롤리 역시 마찬가지로 드럼통이 앞쪽으로 왔다가 뒤쪽으로 왔을 때쯤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좌우 아니면 앞뒤 후리를 잡을 때는 무조건 로프와 같은 방향으로 후리를 당겨주시거나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칸 같기 때문에 반대로 세 칸 당겨주시면 되세요. A구역 같은 경우에는 12.5m에서 13m가 가장 적합한 거리입니다. 자, 모니터 한번 보시면 지금 12.5m 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때도 바로 1단으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드럼통이 동그란 선 안에 안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실기시험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타워크레인 실기시험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레버 작동법이나 구역, 코스 등을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길게 걸렸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고 이런 방법들을 숙지하고 몸에 익히시기만 하면 시험 때는 6분 안에 충분히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동작 하나하나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드럼통을 몇 초 올리고 뭐 몇 칸 가고 이런 거는 영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익히실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뭐 지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좌측 레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위치에 따라서 후리를 어떻게 잡는지 이런 감각 같은 경우에는 직접 타보시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꼭 타워크레인을 직접 타보시고 운전해 보시면서 후리도 한번 잡아보시고 나만의 감각을 조금 익힌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기를 저는 조금 추천드립니다. 예, 타워크레인 실기 응시자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